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심하네요. 바깥에 문을 열어놨더니 아주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붑니다. 멀리서 또 택배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챙겨서 보내줬어요. 제가 택배 사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거 택배 포장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포장해서 또 예쁜 아이들 보내주신 우리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진짜 동지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서울에 사는 서울 송파에 사는 우리 친구님께서 이렇게 또 저에게 이쁜 꽃 선물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또 포장하기가 이런 식물들 포장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앵초가 없거든요. 근데 앵초를 이렇게 보세요. 영국 앵초. 귀하게 생겼죠. 요런 앵초는 처음 봐요, 제가. 영국 앵초는 심산 앵초랍니다.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거 삽목한 아마 화이트링이나 요런 종류 같아요. 제라늄. 요 아이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흙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촉촉하게 신문 덮어서 하나하나 직장 생활하기도 바쁜데 또 이렇게 챙겨서 보내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또 요 아이는 가고수 앵초. 가고수 앵초. 요 꽃들 좀 보세요. 한번 볼까요? 요 사랑스러운 꽃좀 보세요. 그리고 또, 요 아이도, 시끄럽네요. 요 아이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마 여름에, 인디안 페리인가? 하여튼 여름에 엄청 꽃 많이 피는 그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노지에서. 인디안 벨 말고 또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이를 이렇게 또 포장해서 보내줬고요. 그리고 또 엄청 예쁜 아이가 또 있어요. 제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혼자서 풀었습니다. 이 택배 푸는 마음이 굉장히 설레잖아요. 또 요것에 얘도 이름 동이나물. 동이나물인데 흙 동이나물입니다. 어머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세상에 이뻐라 이뻐라. 저는 다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서 보내줬습니다. 이 아이는 뭘까요? 짜잔! 쉬즈. 쉬즈라는 아이. 정말 쉬즈. 너무 곱죠? 어쩜 이렇게 앵초가 이렇게 곱고 사랑스러울까요? 저는 어쩌다가 영상에서 보기만 했지 정말 실제로 보기는 처음입니다. 너무 예쁜 아이를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또 제가 참 좋은 친구들, 좋은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많은 인연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즐겁게 유튜브 생활도 하고 서로 꽃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 인연이란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정말 알 수도 없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또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또 정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아이들 또 심어서 예쁘게 심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요 아이만 봐도 심쿵이네요.
바람이 부니까 막. 이렇게 또 삽목한 아이들, 자라는 아이도 저에게 보내줬는데요. 이 같은 종류가 있는 아이들은 제가 잘 키웠어도 키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또 다시 이제 나눔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 많은 봄날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우리 소박한 다육맘님, 감사해요.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